오늘 아침 식사는 버터 치즈 김치볶음밥이에요. 김치 사금사금 익은 김치에다가 종종 썰어서 넣고 양파 좀 넣고 또 이게 닭새우가 들어갔어요. 단백질이라든지 칼슘 이런 거. 그리고 이제 치즈를 잔뜩 넣었어요. 우리 집은 이제 치즈를 1년이면 3kg짜리 5개를 해서 15kg를 사요. 한꺼번에. 그리고 이제 버터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한 박스 24개를 사주면은 1년에서 한 2년 먹어요. 그래서 아주 버터하고 치즈는 넉넉하게 음식할 때 넉넉하게 이렇게 뿌려서 먹으면 이 노인들한테는 이렇게 치즈라든지 이 버터 이런 것이 칼슘에도 이 밥상도 칼슘에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우유가 배달이 되지 않는 이런 데서 살 때는 이제 치즈 같은 걸 넉넉히 노인들한테 끼워 칼슘 같은 걸 보충하기 때문에 밥새우도 또 이렇게 칼슘이 많고 단백질 공급원이 되죠.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김치볶음밥 할 때도 버터에다가 치즈 넣어서 이렇게 길가루 뿌려놓고 밥새우 넣고 이렇게 하면은 엄청 맛있어요. 아주 맛있겠네요. 영양 바라지도 많고 아주 맛있는 김치볶음밥이에요.